그래서 이저 영상을 제가 만들면서 좀 고민했던 게 저도 사실 뭐 신도 아니고 도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침체기를 겪으면 지금 확실히 조정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의견이 아주 분분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랑 반대로 진짜 이거는 뭐 이제부터 시작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꼭 제 말이 100% 맞다는 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저랑 좀 다르시거나 또 동의하시거나 등등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자 일부러 이렇게 좀 야외에서 좀 찍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딱딱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인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인플레이션, 금리, 부동산 이게 다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를 제가 좀 쉽게 최대한으로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네, 좀 굴리면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원래 to inflate. inflate는 뭔가 부풀어 오르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인데요. 이게 그야말로 물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물가 상승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국가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매년 아마 아시겠지만 보통 1%에서 3% 이 사이가 가장 좀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매년 2% 오르는 거를 국가가 이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부동산과 벌써 관계가 있긴 있죠. BC주에서는 렌탈을 벌써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렌트비를 마구 올릴 수가 없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올릴 수 있고 뭐 3개월 풀 노티스를 주고 저 렌트비를 올리고 근데 이게 다 인플레이션 플러스 어느 정도를 허용하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물가가 금년도가 얼마며 이게 되게 중요했죠. 실제 투자자들한테도 물가 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올리고 했는데 내년도는 지금 물가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렌트비도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걸로 이미 벌써 기존에 렌트비는 벌써 오르고 있지만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준도 오를 거다. 이 물가 상승이 아까 말씀드린 2%가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개월 동안 그죠? 수개월 동안 1년 넘지는 않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한 7, 8%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죠. 두세 배를 넘는 그런 수준으로 오르고 있어서 아마 실제적으로 와닿는 물가라고 본다면 기름값이라든가 식료품값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7, 8%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두 번째 용어인 금리! 금리를 인상! 어떻게 금리가 오르면 물가가 잡힐까? 경제적인 어떤 기본적인 이론이죠. 공급과 수요. 지금 공급이 늘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뭐 등등 해서 이 물류가 지금 제대로 입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수요는 계속 지금 사람들이 캐나다도 역사적으로 lowest unemployment rate. 그러니까 뭐 실업률이 아주 낮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막 좀 많이들 좀 사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또는 공급이 줄어든다. 그죠? 줄어들었죠, 실제로. 막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물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서 최근에 지금 막 엄청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공급을 못 늘리니까 수요를 거꾸로 억제시키자라는 방책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그대로 또는 공급도 줄고 있으니까 수요는 그냥 나는 자꾸 늘어나니까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어떠래?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이 씀씀이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리와 관련된 게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든가 그렇죠? 어떤 뭐 돈을 빌렸다든가 등등이 다 금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임상이 되면 진짜 우리 주머니 사정이 되게 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쓰더라도 막 진짜 그 말씀드린 대로 공급은 막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는 늘어났으면 뭐 우유값도 막 올라갈 수 있었던 거를 수요를 줄이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금리를 지금 무섭게 올리고 있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또 어떻게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런 몰개지, 그죠? 융자를 끼고 집을 사시는 상황에서 보통 뭐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변동금리에서 굉장히 이게 영향을 크겠죠. 지금 이 영상 찍는 이 7월 달 금리가 4.7%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곧 또 뭐 0.5% 정도도 9월 달에 오를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제 기억으로 불과 진짜 한 뭐 5, 6개월 전 2월 달에는 어느 은행에서는 변동금리가 1.68대였어요. 제 기억에. 엄청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막 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역시 가격이 쫙 올라갔었는데 공급이 별로 없었으니까 부동산도.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지금 조정기를 겪고 있죠.
근데 공급이 또 원활하게 또 풀리면 그러면 또 물가가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금리를 잡혔으니까 또 다시 내리게 되고 그럼 다시 또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제 15년 동안 경험을 말씀드리면 너무 이 바닥까지 찍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좀 위험하다. 제가 실제 사례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정말 스마트하시고 자기 전문 분야의 최고이신데 집을 좀 안 사고 계셨었어요. 모기지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면서 불구하고 계속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건 버블이다. 안 사고 계시다가 저를 통해서 부동산을 최근에 사시고 너무 잘 된 케이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계속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늘 전문가로서 시야를 넓히고 이 밴쿠버는 진짜 좀 뭐랄까요 좀 좀만 뭐 버티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저 바닥까지 내려갈 거지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저희는 진짜 이게 최전방에 있잖아요. 매주 오픈하우스 하고 그래서 벌써 좀 냄새를 제일 먼저 맡는 냄새가 좀 나기 시작했다. 다시 좀 반등하는 낌새를 보인다 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 알려둘 수 있도록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꼭 저한테 전화 주시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근데 저가 아니더라도 아 이거는 지금 아직 멀었어. 이거는 이제 이제부터 침체기야. 한 3년 동안 이제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네, 이거는 전문가들도 매번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또 TMI로 말씀드리면 아주 한창일 때 2020년 5월 달에 여기 국가 공기업이죠. CMHC, 캐나다 모기지 하우징 코퍼레이션이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5월 달에. 2020년 3월 16일 날 락다운이 시작되고 밖으로 못 다닐 때. 그럴 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 몇 달간은. 근데 추후 2년간은 바닥을 칠 거다라고 했는데 불과 2개월 뒤에 7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어.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도 틀릴 수 있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저도 모르고요. 그러나 너무 한쪽만 치우셔서 아 이거는 계속 아직은 멀었어 바닥 쳐야 되라고 생각하시다 좋은 매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야를 저희처럼 이렇게 저희는 안목이 있잖아요. 매번 밥 먹고 집 보는 거라서 이게 흐름이 이제 좀 조짐이 보인다. 올라갈 조짐이 보인다.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내려갈 조짐 보인다. 그럴 때 이제 준비하고 계셨다가 덥석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안목. 은근히 여러분 제가 쉬운 남자입니다. 은근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1대1로 상담해 드릴 테니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 영상을 제가 만들면서 좀 고민했던 게 저도 사실 뭐 신도 아니고 도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침체기를 겪으면 좀 확실히 조정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의견이 아주 분분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랑 반대로 진짜 이거는 뭐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꼭 제 말이 100% 맞다는 건 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저랑 좀 다르시거나 또 동의하시거나 등등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댓글로 또 적어주시고 또 저도 같이 함께 그에 대해서 의견을 또 올리겠습니다. Alright, as alway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